무역 그거 만들어야지. 제한 걸어 놓으면 그거 이상 생산을 안 하죠. 자, 채석장. 석수. 이제 석재를 생산한다 이제. 이 시기야. 근데 뭐 졸업을 못한 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아직 임부가 많이 필요했는데 잘 됐어요. 혹시 400까지 뽑아야지. 그럼 나 이제 그걸 지어볼까? 자, 무역상인 들어갑니다, 이제. 게임의 백미라고 할 수 있지. 무역을 해야지. 아, 저기다 짓고 싶은데. 아. 너 기다린가? 저 자리 별로 안 좋은데, 너무 멀어서. 하긴 뭐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그래. 아, 우물! 맞다. 아까 우물 진짜 없었으면 난리 났다, 진짜. 우물 진짜. 가축은 교육해야 된대. 오, 석재 들어온다, 이제. 이제 멀리까지 안 나와도 돼. 남은 싹 다 베버리면 되겠다, 잉? 뭔가 여기 나중에 어디 배야 되니까 저기 여기도 배야 되고. 식량이 부족하다고? 안 부족해. 이거 이제 추수하면 난리 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구만 뿌풀려주면 돼. 집을 더 지어야겠는데? 왓? 뭐야,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치워버리겠다.
야, 하나만 하다 말고 저 다 해. 할 거면 그렇지. 야, 나 손 기다리고 있다. 손이 민망하다 지금. 빨리 해라. 두 개 남았어. 그렇지. 하나 마무리해. 마무리. 오케이. 잘했어. 뭐야? 창고로 옮겨? 아, 우물지요? 아, 그래, 우물짓자. 꾸미면 되지! 꾸미면 되지, 진짜. 그렇지, 우물지면 되지, 뭐. 별거 없어. 우물 하나 지어주고, 어? 뭐 쓸데 없지만 저장소를 하나 지어주는 거지. 그래요? 아, 어딨어. 어, 평탄화 됐다! 어? 뭐지? 잠깐만. 어, 평탄화 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집이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상관없어. 통하였는가? 학생 좋고 창고도 슬슬 한 더 지으라고. 가을이구나. 오, 야, 이거 농부 좀 줄여도 될 것 같. 아니야, 줄이지 마. 줄였다가 피 봤어 분명히 내가 그때. 줄이면 피 봐. 어? 건강이? 이거 건강 왜 이래? 건강 어떻게 올립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약초꾼이 부족해서 그런가? 식량 제한 높이라고? 아, 그래야겠다. 8000까지 음식 이제 골고루 주라고? 채집꾼하고 어부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 좋아. 와, 금세 여기다 나무가 좀 많이 줄었죠? 나무 잘 캐네. 농부 하나 죽었나? 농부 하나 저기 예, 죽은 것 같네요. 이게 갈수록 낮아지는 거야? 뭐야, 99% 남음? 아, 제한이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땅마다 계속 파 들어가는 거구나. 야,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 나도 약간, 아, 저게 무한이면 좀 게임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파면 팔수록 저게 떨어지는 그게 있네. 아,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게. 그러하다. 아, 다 캐면 저 버리는 땅 되는 거야? 아, 0% 돼도 못 없애? 지금은 그럼 뿌시면 되지 않아? 이거 강제로 뿌실 수 있잖아. 석재랑 석탄 제한 올리라고? 알았어.
없애도 무술 못 당이야? 아, 낙장불입이야? 철거해도 터가 남아? 그러면 철거했는데 다시 지을 순 있어? 뭐 괜찮아. 뭐 남은 땅 많이 있으니까. 아니 지금 사람이 모자라 지금. 나 아까 70몇 명이지 않았나? 다 노사한 건가 지금? 전 이제 저대로 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만지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석탄을 다 자꾸 누가 가져가 쓰는 것 같아. 석탄이 없어. 아니 건강 상태가 왜 이러지 우리 애들이? 음식이 골고루 안 먹어서 그런가? 물고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러지? 철제공구 석탄 여기 있다. 갖다 써. 아 뭐야? 누가 자꾸 가져다 쓰네. 아이씨. 목재가 없어서 그런가? 약초가 없네. 약초가 없어. 약품이 없어. 아 이렇게 채취된다. 누가 10년 묵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무 가져다 써라 이거? 아 장작새 재소. 제재소 돌려야겠다 제재소. 장작새 재소가 이제 못 따라간다. 더 만들어야지. 제재소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늘려야 되겠다고? 철도 없네. 동시에 두 개 다 생산은 안 되네. 안 되나 봐. 광고 늘리고 싶은데 사람이 모자르다. 봄이니까 씨앗 뿌리고. 얘네 뭐 작업하는 거야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건물 지을 때 방향 바꾸는 키요? 알키인가 아마 그럴걸요. 알키 맞나? 에 알키. 무역소 건축 집중하자고? 아 근데 석재가 너무 부족해. 그러면 지금 나무가 너무 많잖아. 숲지기를 좀 줄이고 석재로 다 올인할게요. 석수 노동자가 한 명은 있어야겠지? 너무 없네. 아, 길 건설 아직도 안 됐네. 여기 길 건설해놔야지. 여기가 지금 철은 다 들어갔는데 석재가 없어서 완성이 안 되고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대도시를 만들었다고 쳐. 근데 나중에 공구 같은 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죽나? 상관없나? 애들 건강 올라간다. 건강 올라간다. 오케이 문제 없네. 이대로 이제 지속만 해주면서 인구수도 좀 늘리자. 인구수 늘리고 여기 다 완성만 되면 되니까. 꽉 찼네 여기.
땅 평탄하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지 여기? 대체? 뭔데 안 지어지는 걸까? 뭘까? 뭐지 이거? 아씨 편하네. 멀어 저기까지. 저장고를 근처근처에 다 군데군데 만들어서 효율을 좀 높여야겠어. 석재가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대장간 만들어지면 되겠다. 대장간 만들어지고. 와, 남은 재고가 없어. 그러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지. 공구가 없네? 공구! 공구! 오 마이 갓. 철 없어. 철캐. 농장 늘려야 된다고? 그럴까? 그래. 모자랄 수도 있겠죠? 인공지가. 15고 거의 15. 과수원! 맞다. 식사는 안 하냐고요? 일단 여기 비가 빠지고 철거해버릴까 이거. 아 숲지기 범위랑 좀 겹치긴 하는데 괜찮아. 네, 상관없어. 학생이 18명이야 이게 풀로 되면 20명까지 가르칠 수 있는 건가? 창고를 옆에 만들으라고? 만들어야죠. 여기 있네. 그러게 어찌저찌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 근데 여기 빨리 완성될 텐데 철이 석재가 너무 부족하다 진짜. 너무 모자라. 벌목 위주로 가도록 하겠. 그냥 노목 심고 나무도 다 얼추 다 뺐고. 여기 석재도 다 가져다 다 썼네. 기형적인 마을인 것 같아. 아 대장장이 맞다. 넣었어.
공구 너무 모자라. 약초상은 풀로 돌려도 이게 부족하겠네. 장작은 이제 충분합니다. 장작은 충분하고요. 잠깐 하나 더? 아, 하나 더는 오바야. 이거 두 개면 충분히 커버돼. 작업하고 있어 지금 다. 금세 농장 다 지었네. 와, 진짜 빠르네 저거. 여기를 좀 갈고 싶은데 문제 여기 울퉁불퉁해가지고 이거 낮출 수 있나? 낮춰볼까 한번? 이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물로 우물 막 지으면 되지 않을까? 우물 어느 커버가 돼서 뭐야 씨. 여기다 하나? 안 되네. 저장소가 좋았던 것 같아. 저장소 재료도 안 들고 이거 하면 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지우지? 과수원 활용? 그 과수원 열려도 뭐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재배 가능한가? 농부가 좀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농부가 줄었네. 뭐야 바위에 깔려 죽었대. 하하 이런 과수원 지금 해도 안 돼? 만들어놔야지 뭐. 통나무가 모자른 건가? 장작 제재소가 약한 건가? 씨 따라가네.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장작재에서. 야 벌목해라. 나무 그만 심어. 나무를 왜 얼마나 심는 거야? 100명 넘은지 꽤 됐어요 지금. 이제 인부가 생기기 시작했어. 초보입니다! 드디어 모두 집중하도록 해. 교역소에 지금 석재가 약간 분산 배치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어? 사과 되는데? 뭐야? 야 사과 되는데? 농부가 모자르겠는데 이제? 어? 생산 제한량? 뭐 학생을 생산하냐? 하긴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이야. 야 이거 뭐야, 교육소는 4년이라 그랬죠? 저건 약과야. 얘 어쩔 거야 얘. 사냥꾼 오두막 얘는 지금. 저 4년 정도면 별거 아니야. 예. 장작군. 와, 엄청나다. 멋지다, 멋져. 불난 게 아니라 석재예요, 석재. 석조. 돌집을 지금 지을라 하는데 왜 시간이 안 나요? 재료도 없고. 성직자는 뭐 해주냐? 만남과 숭배의 장소? 만남의 장소, 그건 인정. 예.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인정. 그의 오빠, 오지죠. 예, 이거 출산율 올라가겠다, 이거. 여기 지어주면 딱이다, 야. 그렇지. 농사 짓고, 예배하고. 그죠? 게이드. 여기다 지을까? 아니, 문화시설이니까 이쪽에다 짓는 게 맞나? 칸이 안 나네. 여기 괜찮다, 여기. 야, 석재를 130개나 먹네. 아, 얘 이거 지을 자원이 안 된다. 아니, 여기 집들은 여기 옆에 그거 있는데 왜 안 쓰냐, 이거. 있잖아, 여기. 사과. 사과 말고 딴 것도 있잖아. 근데 뭐 배도 있을 거고. 그죠? 버찌, 복숭아, 자두 이런 거 많이 있네. 야, 여기 사냥꾼 오두막 언제 되냐? 신도시 망했냐고요? 아니 아니, 아직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했다는 얘기는 망하긴 망한다는 얘긴데. 여러분 이제 신도시답게 꾸며볼까? 여러분 긴장 타세요. 이제 장난 아닙니다. 이제 신도시 이거 간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 기대하셨던 거. 안 보여 안 보여 씨. 너무 막 짓는다고? 원래 이게 까막식이지. 석재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 도구도 지금 모자른데.